추석 연휴가 끝나 아쉬워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10월 부산에는 매주말 다양한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로 시작해 자갈치축제, 불꽃축제 등 다채로운 축제 일정을 장보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아시아 최대의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1일부터 10일간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올해 20돌을 맞이하며 성년이 되는 만큼 영화제가 태동한 중구 비프광장과 해운대 비프빌리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인근 영화관에서는 75개국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연이어 8일 중구에서 7개의 축제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자갈치 축제를 시작으로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축제, 광곡로 차문화축제 등이 동시에 이어집니다. 특히 자갈치 축제는 각종 회를 10% 할인하고 시간대별로 시민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니 일정을 확인해 방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편 부평 깡통시장 야시장에서는 자갈치 축제 개막식 당일에 할로윈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에는 15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철마 한우불고기 축제를 비롯해 주말 기장 붕장어 축제도 함께 열립니다. 기장의 한우 불고기와 붕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동구에서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차이나타운 특구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중국 전통 민속촌과 경극 등을 관람하고 먹거리를 통해 부산 속 중국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같은 기간에 처음 문을 여는 초량 전통시장 야시장과 함께 둘러볼 수 있습니다. 23일과 24일에는 광안리 해변에서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부대 행사로 19일부터 31일까지 수영강변에서 연등과 같은 화려한 등전시회도 마련됩니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정관 생태하천에서 학습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 공연도 펼쳐집니다. 이처럼 주말마다 쉴 틈 없이 축제가 이어질 부산. 축제의 향연으로 가득한 10월입니다. 헬로 TV 뉴스 장보영입니다.